방금 영상 나오고 있는 동안에 뭐 저와 유대현 해설도 과연 뭘 할까? 라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처럼 뭐 친구분들끼리 같이 오셨다거나 아니면 같이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할 것 같지 않냐? 뭐 뭔가 의견이 분분하실 것 같아요. 여러분께서는 누가 어떤 빌드를 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자 이제 확인합니다. 먼저 초록색이 김명훈 선수고요. 그리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앞서가고 있는 이제 환호를 받기 시작하고 있는 바로 이 문고리 잡고 있는 결승전의 오른쪽 부스의 문고리 잡고 있는 문역으로 들어가면 되는 차명원 선수입니다. 예, 확실히 열고 들어가려면은 지금 당장에 2대1로 앞서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빌드가 만나야 차명원 선수가 좀 더 쉽게 결승전에 올라가는 건데 근데 또 이 김명훈 선수의 그 판단도 중요하거든요. 자 어쨌든 시간은 계속 제깍제깍 흘러가고 있습니다. 예,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예, 뭐 굳이 그러실 것까지는 없으신 것 같은데 당당하세요. 네. 일단 오버로도 찍었네요, 차명원 선수. 네, 둘 다 찍었습니다. 네. 자, 이때는 앞마당을 가져가는 쪽이 좀 더 좋은 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둘 다 동시에 내려가느냐 한 명만 내려가느냐의 차이가 발생되죠. 네, 차명원 선수가 10이 멀티 할 것 같습니다. 왠지 김명훈 선수 구두로 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차명원 선수가 10이 멀티 할 것 같고 김명훈 선수는 그냥 10이 2.5풀 내려가고 있네요. 김명훈 선수의 내려가고 있는 드론입니다. 일단 두 선수 다 빌드는 같네요. 멀티. 똑같이 내려갑니다. 예, 거의 타이밍이 거의 같습니다. 거의. 예, 이렇게 평범한 진행이 됐을 때는 김명훈 선수가 지금 좀 위기 상황에 몰린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예, 좀 약간의 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. 발생되지 않아서 예. 자 다시 한번 공정한 싸움이다. 그렇죠. 아직은 기회를 잃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. 많은 분들 예측하신 것처럼 전략적인 부분은 차명환 선수일지 모르겠지만 전술적인 부분은 나다.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김명훈 선수거든요. 그리고 경험적인 부분도 김명훈 선수가 좀 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과감한 선택을 예. 할 것 같습니다. 차명환 선수는 심의 멀티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김명훈 선수는 진짜 대놓고 그냥 심의 멀티를 같이 김명훈 선수 해주네요. 자 그런 것들이 또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여기서 위축되면 안 된다. 네 이렇게 됐으면 중요한 게 지금 오버로드가 가고 있잖아요. 가고 네. 있는데 상대방은 지금 앞마당 해처리를 먼저 보는 쪽이 유리합니다.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. 먼저 보고 나서 라바를 저글링을 활용을 안 해주고 드론을 먼저 찍어주는 쪽이 더 좋겠죠. 그 조금 차이. 네. 예. 그 약간의 차이가 또 크다고 얘기를 하는 선수들도 많으니까요. 또 이 벤젠에서 한시 쪽 미네랄이 약간 더 잘 모인다. 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할 정도로 네. 자 약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라바 두 마리가 꼬물꼬물꼬물꼬물. 네. 상대방이 구두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라바를 다 스포닝풀 완성되자마자 저글링으로 다 누르는 그런 저가 있는 반면에 눌렀고요. 일단 다 눌러온 것 같고요. 역시 김명훈 선수 누르긴 눌렀는데 예 드론일까 아니면 뭐 등등 사저글링 원드론 뭐 이런 식이면은 원드론을 찍은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거고요. 자 레어 태클을 그러면서 밟아나가고 있는 다 드론 네. 드론 서로 확인을 한 것 같네요. 앞마당을 드론. 앞마당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예. 나랑 같은 빌드구나 다 올 드론. 김명훈 선수 입장에선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한 중기전 정도의 그런 운영 싸움이라면 김명훈 선수가 낫다라고 얘기를 했지 네.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저걸린 두 기가 차명훈 선수 나왔고 아직까지 김명훈 선수는 드론 하다가 아마 저걸린 같이 맞춰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저걸린 자, 네 마리 두 쌍이 나오고 있는 차명훈 선수. 김명훈 선수가 약간 유리합니다. 드론을 먼저 찍어내고 그리고 네. 저걸린 뛰는 걸 보자마자 같이 눌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저거리 숫자를 맞춰놓고 있는 김명훈 선수. 예. 먼저 이 저글링을 보다 당연히 못 봤다. 반응 속도. 자. 한 대. 차명원. 오, 차명원 선수 아주 집요한데요. 예, 드론을 먼저 찍어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짜증 나죠. 이렇게 되면은 예, 이때 저글링을 다섯 뽑아서 오히려 그 더 큰 혼을 내주느냐, 아니면 차근차근히 자신이 원했던 대로 드론을 좀 더 많이 채우는 식으로 가느냐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하는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예 이제 저글링 예.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죠. 저글링이 꽤 보이고 있습니다. 아마나가스 거의 동시에 들어갔고 이제 숨긴 저글링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벤젤은 저글링을 숨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상당히 많아서 저글링이 뛰쳐 나왔을 때 저글링 두 개가 들어가는 이런 공격들을 드론 테러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네 순찰 돌고 있죠. 그래서 저글링들이 5시 뭐 6시 이지오로 쫙 터지고 있습니다. 순찰 네 돌고 있어요 지금. 마주치지 않았습니다. 예, 시가차 예 서로 시야가 좁은 그런 저글링들 간의 싸움이지 않습니까. 서로 못 봤죠. 우르르 나오고 있는 저글링 차명원 선수. 자 정면으로 압박 그리고 유인을 하면서 빈 공간을 통해 저글링들이 침투할 수도 있거든요.
자 이거 서로 엇갈 자 다리 위로 어? 위아래 끝자락 자 많은데요 일단 저글링 들어가 그렇죠 몰래 저글링 네 김명원 선수가 근데 바로 멀리 나오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몰래 저글링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파이어 스파이어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 몰래 그 올 수 있는 저글링들에 대한 그 생각을 해주고 예. 있습니다 예. 예. 병력을 조금 나가고 찾고 있었거든요 몰래 자. 저글링 올라가요 자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진짜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자 보초 병력, 방어 병력. 네 들어가면 저글링. 예, 또 따라 들어가면 앞에 네, 차명원 선수가 저글링. 그렇죠 들어가요. 앞에 있어요. 앞에 예, 있어요. 예. 입체적인 공격입니다. 자 위로 딸려 올라가면 안 돼요. 어 이거 이거 뒤에 나이스 적당히 싸우고 빠지고 해야 되는데요. 싸우고 빠지고가 필요했는데요. 아 이거 차명원 선수. 아 저글링 내줬어요. 김병원 선수가 라인을 훨씬 더 좋게 진영을 잘 짜서 싸웠습니다. 그렇죠. 좋은 위치를 내주고만 김병원 선수. 예, 스파이가 완성될 즈음 저글링을 뽑느냐 뮤탈을 뽑느냐 이런 고민을 할 때 저글링을 뿌리 모았던 차명원이었단 말이에요. 데미지 입었어요 김병원 선수. 아픈데요 이건. 드론 한기가 김병원 선수가 더 많았었는데 자 그 공백을 차명원 선수가 저글링으로 잘 치고 들어갔습니다. 이제는 김병원 선수가 저 뮤탈 달려서 뮤탈 아 날아서 맞아요. 날아서 공격 가야 됩니다. 뭔가를 동점을 만들어야 돼요. 네 드론 지금 드론 숫자 차이 나는 거 보세요. 세 마리 미나라 캐치하는 세 마리. 아 지금 당장 드론을 추가해 주면서 저 뮤탈리스크의 숫자를 따라가겠다. 좋은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예, 네. 워낙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건. 아 그리고 차명원 선수가 예. 스코어즈도 많이 지금 뽑아놨네요. 차명원 선수가 예. 되게 공격적입니다. 지금 자꾸 느껴지는 게 김병호 선수가 시야가 좀 좁아진 듯합니다. 자 스코어즈 이거 골이 잡히면 끝장인데요. 골이 잡히면 끝장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끝장이 예. 자 스코어즈 안 살아있고요. 코지의 활약까지 또 왔어요 스코어즈. 자 뒤쪽에 아 또 왔어요 자 여기서 밀리면 김병호 끝이에요. 여기서 밀리면 김병호 끝이에요. 밀리고 끝장납니다. 체력도 많이 떨어진 뮤탈이고요. 네 김병호는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오히려 그것도 적은 자원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 김명훈인데요. 네 비슷한 싸움이 나도 안 좋아요. 비슷한 싸움이 나도 김명훈 좋을 게 없습니다. 비슷한 싸움이 나면 이미 경찰이 벌어진 겁니다. 예. 네 스코어즈 더 뽑았는데 김명훈 한번 갈 것 같습니다. 더 갈 것 같아요. 예. 싹 잡아야 돼요.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. 이번 공격에 그렇죠. 싹 잡아야 됩니다. 네. 질적인 면에서는 차명환이 더 뛰어나단 말이죠. 컨트롤까지 갖추려면은 스코어즈 누가 버립니다. 차명환은 이거 한번 버텨내면 결승 갑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 스코어즈 자 이 컨트롤에 도착한다. 네, 좀 맞긴 맞았어요. 꽤 있어 스코어즈가. 네 뮤탈이 진짜 두 번 한 두 개 세 개 맞았거든요 스코어즈에. 예. 예 근데 저글링이 좀 있어서 차명환 선수의 양방 공격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여기 저글링이 없고요. 예. 뮤탈리스가 본진 들어가고 저글링이 안 맞아 들어가면 되겠네요. 예. 또 이 방금 영화 같은 그런 스쿼지 활약이 있다면은 아 좀 시간을 길게 끌 것이 아니라 한타 싸움 제대로 해주면서 그냥 역전의 상황까지도 할 수 있어. 아, 있어서요. 예. 자 오버랜드 뮤탈리스 따라 붙으면 저글링 바로 들어갑니다. 네, 저글링이 밑에 무탈이 못 나오죠 이러다 예, 보니까. 그렇죠. 다시 한번 스커지 위치 파크. 아 뭔가 대박이 좀 터져야 되는 김명훈인데요. 여기서 스커지 다 이러면 차명원 선수에게 역습 맞아요. 김명훈. 자 밑에라 죽었고요. 이렇게 컨트롤 실수를 할 차명원 선수가 아니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전술에서는 내가 앞선다고 김명훈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와 이거 스커지 만약에 진짜 실수만 아까 차명원 선수가 뮤탈 실수만 안 했으면은. 충분히 차명원 선수가 계속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. 예, 질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때여서 예. 컨트롤만 맞춰줬다면 스쿼지 딱딱 잡아주면서 빠지면서 스쿼지 잡고 빠지면서 스쿼지 잡고 하는 컨트롤로 그냥 끝장을 낼 수도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자 이제 좀 수습이 됐나 모르겠네요. 자 저글링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. 지금 스쿼지하고 저글링 이것까지 잡고 자 타겟팅 저글링 위쪽 따라 올라가면은 자 타겟팅 안 맞아 올라가면은 자 드론은 잘 패했는데 타겟팅이 됐어요. 예 이러면서 김명호 선수 집착함을 잊지 말고 자 스코어즈 컨트롤 김명호 가야 됩니다. 스코어즈 다 잡았어요. 가야 돼요. 자 여기서 차명환도 이전과 같은 그런 컨트롤 실수만 없으면 되는데요. 네 안 가네요. 자 그 드론 한번 안 잡혔는데 뺀 것만으로도 김명호 선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. 차명원 선수는 진짜 계속 여유있게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부터. 예 자원은 괜찮아요 차명원 선수가. 예 네. 게다가 그런 실수가 프로 선수가 또 MSL 4강까지 온 선수가 계속해서 나올 수는 없거든요. 차명원의 실수를 기대하기에는 아 김명호 선수가 지금 좀 아 너무 전투를 깊게 가져가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뭘 기다리나요 김명호 선수. 업그레이드를 기다리는 건가요. 일단
계속 참고 있습니다. 스쿼지 최대한 대동해서 한번 가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안 가면 안 되거든요. 시간이 지나면 차명원 저자가 더 괜찮거든요. 때려야 될 것 같은데요. 가드 올려도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오버로드 또 잡아주고요. 아 진짜 스쿼지가 대박내야 다시 한번 자 공격점. 오 컨트롤 좋아요 이번엔 차명원 선수. 자 여기 이번 싸움이 끝이 될 수도 있고요. 아 야 여기서 못 버티면 끝나요. 빼기가 자 나오는 병력들이 병력들이 도와주면서 예. 스쿼지 대박 나고 유탈 컨트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. 네 스쿼지 오면 또 한번 들어가면 되죠. 차명원 선수는 스쿼지 왔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. 자 들어간대요. 다시 한번 자 스쿼지 차명원 스쿼지 자 컨트롤로 컨트롤에 컨트롤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. 양쪽 들어오고 마찬가지입니다. 들어 차명원 선수 점점 목을 치워오고 있어요. 야 이득 계속 보내요 차명원 선수가. 네 올라가도 따라와야 돼요. 여기서 싸울 필요도 없고요. 올라가도 무탈리스크 따라와서 봐야 됩니다. 끝이 보이는 건가요? 아 완전 예. 차명원 선수 이미 와. 지금 막고 있는 한방 한방들은 네. 너무 아픈 최대 진출한다 차명원이 걸쳐 진출하다뇨. 야 그동안의 승률 확률을 보자면은 네임밸류를 보자면은 가장 낮은 차명원이었습니다. 예. 하지만 이런 이변을 보여주네요 차명원. 아 우리 스태프 노래에서 뛰어나올 정도였어요. 야 김명훈이 당하다니. 예. 그것도 진짜 자신 있어하는 하이브 운영으로 경기를 끝장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. 이런 집중력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차명원 선수 보여줬습니다. 결승 다시 말해 결승에 올라가서 이제 너기도 신동원이도 올라오면 내가 다 때려잡을 수 있다는 것을 차명원 선수가 그렇습니다. 보여주면서 결승 올라간 거예요. 정말 끝끝내 결승 무대를 밟아보지 못했던 선배적은 변동 선수 한도 풀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차명원 선수입니다. 예, 이젠 욕심을 하나 더 부려야 되겠죠. 결승까지만 가면 좋겠다 했던 차명원 선수이지만 이제는 저부의 그 왕이 될 수 있는 그 MSL 우승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. 네, 그 누구도 하지 못했습니다. 진짜 그 캐스파가 생기기 이전부터 삼성화자 칸이 있었거든요. 협회가 생기기 이전부터도 삼성화자 칸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떤 선수도 적으로서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. 그 어떤 게임에서도 근데 차명원 선수가 그것도 메이저 MSL에서